서식해야겠네. 아, 이름이 다른데. 다 가져가니? 오! 어슴! 안녕하세요. 맛있는 세상입니다. 존아치입니다.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네. 봐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. 오,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번 주부터 촬영 일정을 좀 바꿨잖아요. 수요일 토요일 업로드를 하기로 했어요. 이야, 맛있는 거 더 많이 먹겠다. 그런 거지네 이제. 네, 이거 좋네요. 시차 적응이 아직 필요하잖아요. 그래 뭐 우리 뭐 전화 좀 하고 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정말 편하게 푸짐하게 딱 준비를 했어요. 아침에 대진법 한 두 개. 맥모닝도 있는데 맥모닝 10개 사는데 이거 이건 먹어야지. 먹어야 뺏겠습니다. 아니 좀 역하게 나오지나. 불만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. 아 괜찮습니다. 아, 다음에 댓글로 다시 비비냐사. 아 그래도 얼마 전에 지인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. 그 삼계탕 올렸잖아요. 그렇죠. 조금 싫어하냐면 좀 그거 좀 그렇더라 나도. 자 아무튼 오늘 편하게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진짜 편하게요? 서식해야겠네. 간단하게 소소? 소소한 식사 불안하냐? 사람들은 이까심부터. 오늘은 감귤 아니고 오렌지 주스입니다. 역시 아침에는 비타민 C 바로 이 오렌지. 그러면은 바로 먹죠? 네. 돼지국밥 어디 샀어요? 시장 앞에서 샀어요. 시장 돼지국밥이면 맛있지 않겠습니까? 일단 간 먼저 아무것도 안 한 간 먹는 거 먹겠습니다. 간을 합시다. 자 그러면은 이제 간을 한번 요리를 시작해보죠. 대파를 이게 새우죠. 이게 국물이지. 자 나대기 한 큰술. 보통 이거는 저만의 이 비법입니다. 좀 많이 넣으시네요. 아, 나대기 좀 많이 넣어요. 약간 매콤 사람한 거 좀 좋아해서. 저번에 베트남 고추 나갔는데 좀 드시네요. 새로 시작한 주식 시작이니까. 아, 이게 다른데. 좋은 날 이러지 마요. 너무 예?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추를 넣는 걸 좋아합니다. 부추를 듬뿍 넣어줄게요. 다 가져가니? 나도. 이 부추가 남자들 그렇게 좋대? 이제 저희가 하는 그 돼지국밥의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네, 그럼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네. 간이 얼추 맞춰진 것 같아요. 네. 아, 저는 이 먹는 방법이 있어요, 항상. 이 고기다가 이 쌈장 마늘을 살 찍어가지고 이게 한... Taste good? 확실히. 저도 개인적으로 안에 돼지 있지 않습니까? 돼지를 먼저 건져가지고 이렇게 부추에 싸진 거를 쌈장에 싸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스티크? 차밍. 차밍이야? 좀 다릅니다. 차밍. 제가 일부러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왔거든요. 저도 오늘 먹고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남은 거 왔는데 괜찮네. 우와 생각보다 고기가 맛있습니다. 우와. 깍두기 스페이크. 저희가 또 미국에 갔었지 않습니까? 미국식 리액션. 오! 어슴! 우리 PD님 집에서 갖고 오신 김치를. 맛있었습니까? 이거 댓글. 맛있어요? 약간 사이다 같은 느낌이라나? 오! 정우씨 저 김치가 4개월 전에. 아우, 제 입맛이 너무 딱입니다. 와, 네 달 삭힌 김치가 이제 약간 정우씨 입맛이네. 밥이 떡이 됐어. 구독자분 한 분께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거 읽고 있냐고. 나도 해볼까? 완벽. 그거를 믿는 거요. 이제 저는 이걸 믿는 겁니다. 어깨 있지 않습니까? 회전을 이용해서. 단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. 오른손 훅처럼 약간. 예전에 국을 좀 말아가지고 국에 밥을 말아서 먹겠습니다. 원래 이제 제 스타일은 약간 예. 국밥 딱 오잖아. 그러면 예. 그 바로 밥을 맙니다 저는. 일단 저도 밥을 말을 건데 밥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싱거워집니다. 방금 새우젓을 좀 추가했습니다. 저는 그걸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. 돼지국밥 추억이 있습니다.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의 낙원상가를 처음 갔었어요. 낙원상가 앞에 소머리 국밥집이 있거든요. 거기가 조금 맛집으로 유명해요. 그래서 저 가봤죠. 딱 먹는데 이 보통 이 경상도 지방 사람들이 생각했던 국밥 맛하고는 완전 다릅니다.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싱거운데 인기 되게 많았어요. 사람마다 입맛이 확실히 지역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.
생각해 보니까 아침으로 돼지국밥 먹은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아니, 저희 지금 아침 아닙니다. 운영을 아침에 뭐 했는데 준비하고 세팅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에요 지금. 아니, 전 개인적으로 약간 느끼는 게 돼지국밥을 먹을 때는 가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소면 같이 따라오잖아. 배달시키고 가면 소면 이런 거 잘 안 주잖아요. 그리고 이제 부추도 리필을 못 하니까. 나무 숟가락을 먹으면은 옛날 사고에 손밥 먹을 때 주모 이렇게 한 그릇 주소 이러면서 약간 막 그런 느낌. 어이 주모 이러면서 막걸리 같이 딱 꾹꾹 마시고 1위 잡아야 돼. 1위 잡아야 돼. 이게 진짜 현실 여섯 고정 이래가지고 흙이 묻히면 이 돼지국밥에 이 땡초가 빠지면 안 돼. 많이 들을 것 같은데. 오오 아슴. 다음 숟가락 큰 거를 그냥 주문하든가 사든가 해. 야, 저렇게 해야 될까? 고기 안 떠진다. 아니, 난 이걸로 만져갈라, 그냥. 이건 됐지, 뭐 독필하겠습니까? 사람이 과유불급이라고. 이렇게 다 찍어서. 대충 해석을 해드리지만은 난 매운 걸 졌다. 그럴 수 있지 사람이. 아, 땡길 수 있습니다. 맛있어서 그래요, 맛있어서. 코로나가 없을 때 친구들하고 농구, 축구, 뭐 배드민턴 하사가 조지고 땀 버글리고 돼지국밥 딱 가가지고 보통 가면은 식혜를 같이 파는 집이 있어요. 그 식혜 한 잔 빡 먹고 국밥 빡 먹고 식혜로 마무리 딱 끊으면은 그게 끝납니다. 딱 그거 하고 딱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잠이 오거든요. 사실 그게 뭐 10대 20대들 남자의 공론 아니겠습니까? 생각해보니까 제가 국밥을 술이 안 들어갔을 때 먹은 적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. 항상 국밥을 먹으면 최근에 인생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? 그러니까 술을 먹고 국밥을 먹고 국밥을 그냥 점심 저녁 그냥 뭐 간단히 먹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. 항상 술만 먹으면 친구들이나 뭐 동료 후배들이 막 국밥 먹어가지고 전 그거 말고 싶다. 뼈다귀 뼈다귀 네. 오늘 이렇게 소소하게 소식 한번 해봤고요. 또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으로 재밌는 컨텐츠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맛있는 세상이었습니다. 네.